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2022년입니다. 2022년이 되면 가치주냐 성장주냐라기보다는 이익이 올해 대비 충분히 늘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증시를 보면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섹터별로 주가 차별화가 동시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주가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팬데믹 영향으로 성장주가 워낙 가치주를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가치주가 성장주를 주가 측면에서 따라잡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키 맞추기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을 위해서도 훨씬 더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은 2022년입니다. 2022년이 되면 가치주냐 성장주냐라기보다는 2022년의 이익이 올해 대비 충분히 늘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향후 투자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주와 성장주의 키맞추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가치주 회사들의 이익을 보면 올해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 요인이 그 제품이 크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22년입니다. 과연 지금의 높은 가격이 2022년에도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100인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수요가 100에서 110이 돼서 수요가 10만큼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수요는 100인데 공급이 100에서 90으로 줄면서 수요가 10만큼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어떤 요인으로 수요가 10만큼 늘어났고 그래서 가격이 올랐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많은 회사들이 공장 가동을 아예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100이었다가 90으로 줄면서 수요가 늘어난 적이 있고 그래서 올해 가격이 되게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여전히 공급이 100이었는데 수요가 늘어서 110이 돼가지고 가격이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공급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다시 맞춰지는 산업과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수요 초과가 유지되는 산업에 따라서 내년도 이익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치주냐 성장주냐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회사를 피킹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조적인 성장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건 단순하게 1, 2년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장기로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보는데요. 그러려면은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후배 매니저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무리 박태환처럼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한강을 거슬려서 수영을 하는 거와 한강을 따라서 수영을 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이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IT 섹터나 인터넷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처럼 탑다운으로 볼 때 구조적인 성장 동인이 있는 회사들에 항상 집중을 하고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의 관점은 공매도 재개가 시장이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외사들이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분석한 걸 보면 대부분이 공매도 재개 후 주식시장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매도 재개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대부분 공매도 시작 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섹터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펀더멘탈 대비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런 회사들은 공매도의 주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정 부분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최근에 있는 이런 바이오 조정은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회사들까지 같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또 제공하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팩트 랩은 한국의 대표 섹터, 대표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종목은 20개에서 한 25종목을 갖고 있고 탑 10개 종목의 비중이 60%가 될 정도로 집중적인 포트폴리오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인터넷이나 IT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한 바이오 섹터 중에서 구조적으로 향후에 파이프라인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관련된 소비재 업종이나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편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그 홍콩에서 주식 운용을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가장 놀랍고 재밌게 느꼈었던 것은 한국 주식시장이 이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익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을 해야 어떤 주식이 현재 과하게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익이 줄 수도 있는 회사들을 이익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고점에 사서 물리게 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항상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전교 50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전교 50등보다 오르는 거에 했을 때 좋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그 밑으로 성적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르는데 베팅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반면에 전교 50등이었던 어떤 학생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찍었는데 그게 다 맞아가지고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이 그 다음 시험에 또 전교 1등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성적이 떨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큰 노력을 안 했는데 2020년에 팬데믹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2021년에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내년도에도 지금같이 이익을 많이 낼 거라고 믿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교 50등 하던 학생이 전교 1등을 하고 나서 또 전교 1등을 할 거라고 믿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볼 때 지금 이익 아니면 그 다음 분기의 이익이 아니라 내년도에 이 회사가 이익이 올해보다 더 증가할지 아니면 감소할지를 고민하셔서 확신이 없다면 이익이 감소할 것 같다라는 회사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그리고 스마트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